우리 암 환자분들 계속 기도받는 할렐루야. 거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분에 대한 간증을 오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암 환자분들 예, 잘 들으시기 들어보세요. 바랍니다. 중환자분들. 예, 우리 성도님이 4년 전에 갑상선 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강원도로 가신 거예요. 강원도에 계시면서 있는데 누가 계속 얘기하는 게 변승우 목사 얘기를 하더래요. 그리고 막 누구를 깐다고 그렇게 얘기를. 그래서 너무 이분이 궁금해서 인터넷을 검색해 봤더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듣게 됐어요. 너무 회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가 터지면서 내가 여기에 가야겠다, 이 교회 가야 살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사랑하는 교회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8월달부터 오셨는데 계속 저희 여기 기도받고 계시거든요. 기도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계속 경험하고 계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제 여기까지 이사도 오셨답니다. 사랑하는 교회 등록하시고 이사도 하셨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계속 기도받으면서 지금 혹이 많이 줄어들었고, 갑상선 혹이 줄어들었고, 오늘은 아무리 돌려도 통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갑상선을 치유하시고, 암을 치유하시고, 통증에서 자유케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막 움직여봐도 통증이 내 다리건 목이건 아무 곳에도 통증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우리 성도님은요 굉장히 밝으셔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으셨죠. 당연히 암으로 인해서 얼굴에 수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확 밝아졌어요. 아멘. 그리고 의심하지 않아요. 아멘. 그리고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그래서 사역 받을 때 저희가 사역하면서 이분 사역하면 신나요. 할렐루야. 환자가 아니세요. 암 환자분이 아니세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로 충만해요. 아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해요. 아멘. 그래서 지금 그 나라가 임하여서 아멘. 아멘. 지금 할렐루야. 암이 녹아내리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아멘. 암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가고 있는 아멘.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전능한 그 능력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지금 들어가세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능력이에요. 아멘. 치유하는 능력이에요. 아멘. 치유하는 권능입니다. 아멘. 그 사랑 안에 들어갈 때 질병들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아멘. 의심 없이 주저함이 없이 아버지의 사랑 그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암들이 녹아낼지어다. 아멘. 암이 소멸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아멘. 아멘.